권창훈은 유럽 5대 리그에서 한국 미드필더 중에는 유일하게 리그 10골을 넘게 기록해본 선수입니다. 2017년에 수원 삼성을 떠나 프랑스 리그앙 디종FCO에 입단한 권창훈은 17-18 시즌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우측 윙으로 출전한 권창훈은 리그 3라운드에 데뷔골을 넣더니 리그 중반 두 달 동안 4골 2개 도움을 터뜨려 하위권이었던 디종의 상승세를 이끕니다. 잠시 잠잠하다가 리그 후반기에 마르세유, 툴루즈, 낭트 등 만만치 않은 팀들을 상대로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자 팀 감독은 아예 권창훈을 중앙 공격수로 자리를 옮기게 했고 이곳에서도 두 골을 더 넣으며 기대에 보답했죠. 리그 34경기 11골 3개 도움을 기록한 권창훈은 한국 미드필더 최초로 유럽 5대 리그 리그 10골을 넘게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이후로도 독일 프라이부르크를 거쳐 유럽에서 도전을 하던 권창훈은 군입대 때문에 K리그로 돌아와야 했네요.